아들이 두 칸 앞으로 당겨야 한다.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두 다리 앞으로 당겨야 한다. 건우야, 폴, 앞으로 나오지. 빨리, 빨리. 건우, 폴, 움직여. 그래, 거기 앉아. 그래서 4시간부터 싸웠는데, 우리는 열단을 물고 저도 이 참석을 전멸시키다시피 인간적으로도 우리의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전투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.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역사에서 유전들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. 유전들을 출발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야말로 성경 제가 물어보겠습니다.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해놓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. 뭘 준비해야 됩니까? 기도. 그렇습니다.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귀하신 성도님들 지금 하신 일들 중에서 만약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고 있으면 그 일을 중단하시고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그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월남강의를 작정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준비했어요. 제가 그때 어디에 근무했냐면 김포에 근무했습니다. 김포 오리장이라는 근무했는데 거기 2km 산넘에 있는 고향이라는 민간이 교회를 다닙니다. 그 추운 겨울에 번거지보다 뒤집어지고 깜깜한 밤에도 새벽에도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만배당을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 갑니다. 위험한 데 갑니다. 하나님 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. 얼마나 기도했냐면 월남강인에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어가지고 주무기도 하고 월남을 하겠지 말했습니다. 오늘 집을 나중에 기도했나 함께 보겠습니다. 제일 북쪽 사켄등 이 트라이란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이 지역을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. 이쪽에 이렇게 바다입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 내리는데 청년부대 본부가 있고 1대대, 2대대, 3대대, 3개대대, 6개단이 이렇게 책임지역을 맡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깃발처럼 띄엄띄엄 걸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1대 중대 200명씩 한 5 내지 심리관계를 띄워놓고 부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 이런 많은 부대가 배치된 중에서 제가 배치된 지역이 청년부대 3대대 11대 이 지역입니다.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청년부대가 배치된 지역이 제일 위험하고 험한데 청년부대 지역에서도 저기 제일 많은 우울거리는 게 발령입니다.
그러니까 제가 이걸 배치했으니 배통, 문을 배통 턱 앞에 배치가 된 거예요. 사실 제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, 제가 제일 위험한 데 이렇게 배치,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 갑니다. 위험한 데 갑니다. 그러니까 좀 덜 위험한 데, 더러운 데 가게 해줘. 기도를 했는데도 그래서 배통 턱 앞에. 하나님께 내 기도를 잘 안 들었나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. 그건 저의 본인 생각이죠. 옛날 구약성에 보면요.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? 형님들이 나를 원하면서 섭섭한 마음으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이 팔려감으로 인해서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7년 동안의 긴 인연에 온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을 그 가난에서 보냈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렇게 예배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이 부자한 종을 이거 제일 위험한 이 종을 보내준 것 너 김경희 곳에 가서